사회적이죠.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치소고요. 치소와 구별 개념해 가지고 철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을 우리가 뭐죠? 철회라고 하고요. 이미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치소와 다르고요. 해제와 차이점은 제가 다음 주에 정리할게요. 좀 자세히 좀 봐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해지도 다음 주에 정리하고 치소의 종류에 가지고 협의치소 공법상에 주 나와 있는데 우리는요 협의치소만 시험범입니다. 그래서 협의치소에서 다 배웠어요. 첫째, 그러니까 치소 사유인 거죠. 언제 치소할 수 있느냐. 첫째,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뭐할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차고가 있었고 그 차고가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뭐할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고, 네 번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죠. 총네 가지 사유로 취소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협의 취소고요. 협의 취소만이 우리 시험범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보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3, 취소권 해가지고 1번, 취소권자가 나와요. 일단 취소권자로 들어갈 때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아까 무효를 공부하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공부를 안 했죠. 그죠? 왜 그러냐면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 풀때 누구누구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무조건 다 X에.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데 취소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정해져 있는 사람만이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게 누구죠? 취소권자고요. 첫째, 제한 능력자 본인이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제한 능력자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가 단독으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요 갑이 미성년자예요. 그러면 미성년자죠. 독자적으로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요 취소를 또다시 제한 능력을 이유로는 뭐할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어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뭐할수 있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사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사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사람도 취소할 수 있는데 그냥 합쳐가지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자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그다음 대표적으로 이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취소할 수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넘겨보시면 3번 대리인도 뭐할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대리를 안 해도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는 당연히 취소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이 일단은 없다라는 거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네 번째, 누구도 취소할 수 있냐면 승계인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요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2번 취소의 방법에서 1번 취소의 대상은 요거죠.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차고에 관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관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고요. 2번 취소의 방법인데 갑은 원칙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뭐 문서로 해야 될 필요도 없고요. 특별히 또 명시 적을 필요도 없고 묵시 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문서로 해야 된다 그러면 다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우측에 보시면 납은 재판으로만 할수 있는 취소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해행위의 취소는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이거 어디서 나왔죠? 사해행위. 기억 안 나실 것 같은데. 통정 허위 표시를 채권자가 사해행위란 이유로 뭐할수 있었죠? 취소할 수 있었죠? 그거는 뭘 통해서요? 재판을 통해서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례 밑에 3에서 취소의 상대방이 나오는데, 취소권자가 누구한테 취소해야 되느냐? 이 취소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다. 여기서 보통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더니,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등기를 해줬을 때, 요 갑이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자 해요. 요때 현재 권리자인 병에게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법률 상대방인 누구한테요? 을한테 취소한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정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러는 바람에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요 매매 계약을 사기였다는 이유로 갑이 뭘 하고 싶냐면 취소하고 싶어요. 취소는 사기친 놈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권리자인 병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요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인 누구한테요? 을에게 취소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취소 상대방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 합니다. 그 다음에 취소의 효과예요. 취소를 하게 되면 유효한 법률행위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돼요. 따라서 취소하게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이 무효니까 일반적 무효와 마찬가지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줘야 된다는 점은 무효와 똑같습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는 좀 다른데 제한 능력자는 부당이득으로서 전부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반환하면 됩니다. 법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측 맨 뒤에 141조입니다. 이렇게 됐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취소가 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일반적 무효와 마찬가지로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하는데 제한능력자는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소급적 무효라는 말이 있고 미치는 범위가 나와있는데 한번 보시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현존 이익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갑이 자전거포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전거포를 하는데 어느 날 을이 나타나서 아저씨 자전거 좀 사세요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자전거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50만 원을 줬고요. 을은 갑에게 자전거를 인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을이 50만 원 돈이 생겨서 야 근데 실제로는 고삐래요. 미성년자거든요. 애들 불러가지고 야 꽁돈 생겼다 해가지고 술을 처먹었어요.
술을 얼마치 처먹었냐면 10만 원어치 술 먹고요. 그리고 술 먹고가 보니까 어떻게요? 땡겨요. 그래서 우리 클럽이나 가자 해서 클럽 가가지고 춤추느라고 하고 10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신나니까 야 우리 고스톱이나 한번 치까 해가지고 여관방 잡아가지고 고스톱 도박을 하느라고 10만 원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가만 보니까 우리 어떻게 돈 다 쓸 것 같아.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학원비를 10만 원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다 예금을 했는데 10만 원을 예금했어요. 50만 원 맞죠? 그죠? 10만 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제 의리 와가지고 의리 다음날 아저씨 어떻게 저 미성년자인데요.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할래요. 이거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다 그죠?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또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맨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신호 성실의 원칙 하면서 금반원의 원칙 했죠. 반대되는 언행이 뭐가 돼요? 금지가 된다. 요게 누구한테는 적용되지 않아요? 제한 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따라서 얘는 어제 팔겠다고 하고 오늘 취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라 하더라도 얘는 뭐 뻔뻔하게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취소가 되면 요 매매 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갑은 을로부터 받은 자전거는 부당이득으로서 자전거를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 되는 거죠. 반환해주고 또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범위에서요? 현존하는 이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거든요. 얼마 남았습니까? 현존 이익이 얼마일까요? 10만 원인가요? 여기서 20만 원이 현존 이익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판례는 술 먹고 춤추고 도박하는 것만 소비된 것으로 봐요. 이걸 우리가 통틀어 가지고 유흥비로 쓴 것만 뭐예요? 소비된 겁니다. 뭐 학원비를 냈다, 생활비를 냈다와 같은 건전하게 소비된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학원비가 이 돈에서 안 나갔으면 다른 돈에서 어떻게 나갈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 돈에 나갔기 때문에 다른 돈에서 그만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세이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비를 썼다, 뭐 교통비를 썼다, 뭐 학원비를 썼다, 병원비를 썼다 이렇게 건전하게 소비되는 것은 다 소비된 것이 아니라 뭐로 이해해요? 현존하는 이익으로 입이 되고요. 뭐만 소비된 거라고요? 유흥비. 술 먹고 춤추고 도박한 것만 뭐죠? 소비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느끼셨나요? 연말 연시가 되면 그 청소년들 범죄 나오잖아요. 그죠? 꼭 걔네들 뭐라 그래요? 유흥비 마련 목적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유흥비로 판단된다면 돌려주지 않아도 되거든. 무슨 말 아시겠어요? 벌써 누가요? 변호사가 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 걔네들이 만약에 뭐 학원비가 없어서 훔쳤다 이래버리면 뭐예요? 학원비는 돌려줘야 되지만 술 먹으려고 훔쳤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뭐예요?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죠?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취소 효과의 절대성과 상대성이 나오는데 재밌죠? 웃기적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법은요 착하다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법학을 전공했잖아요. 법학을 전공했을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그러거든요. 절대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거라는 거 생각하지 말아라. 그죠? 왜냐하면 우리 민법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재산이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강자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법은 누구 입장에서 있어요? 강자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환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일단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형법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죽였대요. 사람을 죽였는데 첫째 어떤 첫 번째 사람은
그놈이 나를 너무나 학다고 괴롭혀가지고요. 어쩔 수 없어서 막판에 몰려서 죽이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을 죽이는 게 재미있어서 죽이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실수로, 과실로 죽이는 경우가 있대요. 요세 가지가 대표적이네요. 그러면 1, 2, 3번 중 누가 처벌을 받을까요?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가 처벌 받을까요? 두 번째요? 아니에요. 1번만 처벌받아요. 어쩔 수 없어서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는 게 재밌는 놈은요, 정신병자입니다. 따라서 얘는 의사 무능력자, 책임 무능력자니까 정신병원에서 치료해줘야죠. 처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실로 사람 죽인 거 처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 더 셀까요? 아니면 지나가는 개를 발로 차가지고 개를 때려 죽인 게더 처벌이 심할까요? 개를 때려 죽인 게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손괴죄거든요. 원래 과실치사는 거의 처벌 안 해요. 근데 운전하다가 사람 치면 처벌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업무상 과실치사에서요, 가중처벌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운전에 사람 쳐 죽이는 거는 뭐예요? 업무상이에요, 그거. 그래서 가중돼가지고 특별법에 적용돼서 처벌되는 거. 그것도 솔직히 대본 다 뭐예요? 집행유예로 풀려 나잖아요, 그죠? 근데 업무상이 아닌 일반적인 과실치사 같은 경우에는요, 처벌 거의 안 합니다, 그죠? 뭐 반복적이지 않다면. 따라서 결국 사람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인 놈만 뭐죠? 사람만 뭐죠? 처벌해. 이게 다시 말하면 법이 별로 이렇게 공평하진 않아요. 그 엊그저께 보니까 그 아들이 10대 아들이 40대 아버지를 강목으로 때려가지고요. 뉴스 보셨어요? 강목으로 때려가지고 얘가 그 존속 살인 미수로 기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얘가 이제 아버지를 뭐죠 막 강목으로 때리고 수차에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두드려 맞다가 막 쫓겨와가지고 파출소에서 와서 신고를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해가지고 얘가 잡혀가지고 존속 살인 미수래 가지고 구속됐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냐면은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렇게 때렸대요. 그렇게 때리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자살하셨대. 자살하시고 아버지가 그동안 자기를 이렇게 너무 많이 때렸대요. 그래가지고 얘가 참다 못 참아가지고 강목 들고 아버지를 때렸는데, 원래 있잖아요, 강자가 약자를 때릴 땐 심하게 안 때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약자는 반격을 못 하니까. 근데 약자가 강자를 때릴 때는요, 심하게 때립니다. 왜냐하면 대충 때리면 그쪽에서 뭐죠? 반격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무슨 말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애를 때리거나 선생님이 제자를 때릴 때는 심하게 안 때려요. 왜냐면 대충 때리면 어떻게 이놈이 죄장면이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자가 선생님을 때리거나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거나 애가 10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대충 때려가지고 아버지가 자기를 뭐죠? 반격해서 죽일지 모르겠다라는 뭐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뭐죠? 극악무도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 얘가 살인, 존속 살인 미수로 구속이 된 거예요, 그죠? 이것도 보면은 더 오히려 더 누가 나쁜 놈일 수 있어요? 아버지가 더 나쁜 놈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내용만 보면 감히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되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버지가 뭐죠? 맞아 죽을 정도 나쁜 놈인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 존속 살인을 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나라가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일본 두 군데였어요. 근데 일본은 그걸 없앴습니다. 왜 없앴냐면은 아들이나 딸이 아버지를 죽이는 경우를 가만 보니까 오히려 더 아버지가 뭐죠? 인간 같지 않은 경우가 더 많더라. 그러니까 원래는 그거잖아요. 아,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니까 가중처벌하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뚜껑을 열어보고 그동안 처벌받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눈물 나는 쪽이 뭐예요? 자식 쪽인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다 쉽게 말하면 오죽했으면 부모를 죽였겠나 라는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뭐죠? 이거는 가중처벌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일본도 존속살인죄라는 걸 없앴어요. 그죠? 그런 거그 우리 보면 우리나라가 저는 개인적으로 존속살인죄 없애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죠? 없애야 된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또 뭐가 있냐면은 영아 살해죄라 그래가지고 부모가 애를 죽이면요 감경을 해줍니다. 부모가 애를 죽이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면 감경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특히 갓난아기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애를 죽이면요 실형 살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집행유예를 풀려줘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속 살인은 가중처벌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은 뭐죠? 형량을 감경해 주는 거는 유기적인 사상인 거죠. 부모가 누가요? 부모가 생명을 줬기 때문에 생명을 준 쪽에선 생명을 뭐죠? 거둬들이더라도 그게 나쁜 짓이 아니라는 의식이죠. 그죠? 근데 거꾸로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은 자신에게 생명을 준 사람을 뭐죠? 죽인 거니까 가중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유교적인 사고방식이고요. 그게 아니죠. 그죠? 사람의 생명은 다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쵸? 근데 또 나쁜 거로 따지고 보면요. 부모가 자식 죽인 게 더 나쁜 놈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과 애정은 본능적인 거잖아요. 부모의 사랑처럼 그렇게 깊은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랑을 해줘야 될 사람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식을 죽인다는 거는 인간적으로 진짜 나쁜 사람이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자기 자식을 죽이는 건 진짜 힘든 일입니다. 왜요? 자기 자식은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죽였다면 진짜 그 사람은 악행을 저지른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걸 뭐죠? 감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는 아직도 유교적 사관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도 뭐죠? 이렇게 차등이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제발 좀 개정을 해가지고요. 그죠? 그죠? 개정을 해가지고 좀 그런 것 좀 없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그 요새 말씀이 뭐 오락한다고 지 자식 죽이고 그죠? 그죠? 그런 애들은 진짜 인간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진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그런 애들은 뭐 해야 돼요? 사형시켜야 될 애들이거든요. 근데 걔네들 실형 안 살아요, 실제로. 법적으로. 그죠? 풀어줍니다. 뭐가 더 얘기 나왔죠? 아, 아무튼. 미성년자는 뭐죠? 취소하면, 뭐, 현존하는 이익범위나 반환을 하면 되고, 다시 말하면, 소비된 것은 뭐를? 유흥비만 소비된 거고요. 건전하고 소비된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뭐죠? 현존 이유를 평가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취소효과의 절대성과 상대성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제한응력을 이유로 취소가 되면요. 제3자는 전혀 보호하지 않아요. 다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모르는 제3자, 선의 제3자를 뭐하고 있냐면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원칙이냐면 아까 제가 무효는 원칙적으로 절대적이라고 그랬죠. 무효는 원칙적으로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취소는 반대다. 취소는 뭐가 원칙입니까? 넷 중에 세 가지가 선의 제3자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제3자가 선이면 뭘 받아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제3자를 전혀 뭐죠? 보호하지 않고 이게 원칙과 예외가 뭐하고 있습니까? 뒤바뀌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부당이득에 반하는 범위 가번 원칙 돌려준다 나번 무능력자 제한능력자는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 범위 돌려주면 된다는 걸 설명드렸고 우측에 보시면 일부 취소가 나와 있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일부 무효와 똑같아요. 그래서 일부를 취소하게 되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그러한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예외적으로 뭐예요? 일부반의 취소도 가능합니다. 끝입니다. 그냥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 나와요. 자, 생각을 해보죠. 자, 취소가 뭐냐? 일단 유효한 것을
취소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것이 뭐죠? 취소죠. 그러면 취소는 일단은 유효하긴 한데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취소니까 유동적 유효죠. 그죠? 아까 우리가 유동적 무효가 뭐였습니까? 지금은 무효지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뭐예요? 유동적 무효였죠. 근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지금은 유효지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유효이긴 한데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니까 유효니까 무슨 유효? 유동적 유효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아, 물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추인할 수 있어요. 추인하게 되면 추후에 인정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동적 유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로 전환이 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뭐 했습니까? 추인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뭐 할 수 없게 돼요? 취소할 수 없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는 얘는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없는 무슨 유효가 되죠?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추인이라 함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하여 발생한 불확정한 효력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하는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즉 취소권의 뭐죠? 포기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요. 결과적으로 추인하게 되면 뭐하지 못하게 돼요? 취소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2번 추인권자 나와 있는데 일단 누가 추인할 수 있느냐? 이 추인권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취소권자가 추인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144조 1항과 2항이 나왔니? 좀 이따 보고. 아무튼 누가 취소하면 추인합니까? 취소권자가. 그러면 제한능력자가 추인하고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자가 추인하고요. 또 대리인도 추인하고 승계인도 추인하는데 제한이 있어요. 144조 1항을 보시면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취소권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소멸됐다. 원인이 종료된 후에만 가능해요.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지만 원인이 종료가 돼야 추인할 수 있으므로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요. 착오를 일으킨 사람, 사기를 당한 사람, 강당을 당한 사람, 하자 있는 의사표시자도 원인이 종료된 후에야 추인할 수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그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 당한 상태에서 지금 제가 완전히 넘어간 상태입니다. 똥이니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나 추인하겠다라고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사기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아이고 내가 당했구나 라고 이미 알게 되고 난 후에 뭘 해야지만요? 추인한다고 해야지만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얘기 했더니 어떤 분이 아유 그거 누가 해요? 사기 당했는데 이런 분이 있던데 여러분들은요 살면서 취소를 많이 해보셨어요? 추인을 많이 해보셨어요? 혹시 사기 당했다고 고소해 본 적 있으세요? 사기 당했다고 취소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혹시 사기 안 당해 보셨어요? 저는 참 많이 당하거든요.
제가 뭘 많이 당하냐면, 제가 좀 똥똥하잖아요, 그죠? 그죠? 제가 지금 최근에 5kg를 뺐거든요. 근데 저는 막 항상 저는 이게 뭐죠? 모태 돼지입니다, 모태 돼지. 저는 막 어렸을 때부터 돼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돼지여가지고, 저는 아무튼 이 별명이 항상 돼지와 관련된 별명이에요, 저는. 대학 다닐 때까지도 그냥 무조건 아무튼 뭐잘 먹는다, 돼지 뭐 이런 거막 이런 별명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 유지하는 것도 저 굉장히 노력하는 거거든요, 제가. 진짜로 뭐 하루에 저는요, 밥을 뭐한 끼, 두 끼밖에 안 먹습니다. 무조건. 세끼 먹고 한 일주일만 지나면 2, 3kg 그냥 져요, 제가요. 뭐될수 있으면 운동도 진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뭐 틈만 있으면 뭐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등산하고 배드민턴 별짓 다 해서 유지되는 몸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가 못해 그러니까 그 뭐죠? 그 나이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나이살 저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한 대학 졸업하고 나서 거의 한 뭐죠? 한 20년 동안 유지되는 몸매거든요. 진짜 노력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TV 보다가 뭐 이렇게 TV 홈쇼핑 같은데 살 빠집니다라고 하면 그냥 보게 돼요, 제가 그냥. 그래서 제가 살 빠진다고 해가지고 안산게 거의 없습니다. 저는 다 샀어요, 다 샀어요. 그래가지고 제 가장 엽기적이었던 게 뭐냐면 한 십몇 년 전쯤에 미모 미모라는 게 있었어요. 그 장재근님과 그 육성소년 나와 선전했던 건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이렇게 기가 이렇게 있는데 누워 있으면요. 이게 싱싱싱 움직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저절로 살 빠진다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이게 뭐 내용이 뭐냐면 눕기만 하래요. 눕기만 하래. 그래서 제가 샀어요. 그거 되게 비쌌습니다. 샀는데 기가 얼마나 큰지 그냥 방 한가득 차지해요. 그래서 제가 누워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싱싱싱싱 개코나고 뭐 빠져요. 몇달 동안 했는데 하나도 안 빠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거 뭐죠? 어떻게 세어놨는데 지금 있지도 않아요. 저뭐왜뭐한 거죠? 사기당한 거잖아요. 근데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기당했다고 그걸 뭐 해야 돼요? 취소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일반인이기 때문에 얘는 그지같이 또 당했네 하고 말잖아요. 뭐한 거예요? 추인한 거거든요. 그죠? 또 엽기적인 것도 그거 있어요. 바르십시오. 그죠? 바르기 기억나세요? 바르기만 하십시오. 그건 또 얼마나 놀랍냐면 바르래. 그러면 원하는 곳에 바르면 그 부분이 살이 빠진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배에다 바르면 뭐죠? 배에 살이 빠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흐뭇해. 그거 샀잖아요. 제가 또. 샀더니 이제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 이제 바르래요. 바르고 원하는 곳에 바르고 나서 2시간 동안 문대래요. 그래서 그냥 그 2시간 동안 이제 막 제가 수업 끝나고 얼마나 늦게 죠 그러니까는 막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바르면 살 빠지는데 배에 바르고 그냥 2시간 동안 쭈그려 앉아가지고 막 문대고 막 졸고 막 문대고 막또 문댔더니 뻘겋게 달아오르고 막그막 그런데도 안 빠져요. 그래서 저는 사기했다고 취소해본 적 없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일반적으로 뭘 많이 해요? 추인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추인으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사기당한 줄 알면서 원인이 종료된 후에 추인해야 추인으로서 어떻게 해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요건을 보시면 자, 2번 취소 원인이 어떻게 해요?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해야 되고요. 하자 있는 의사 표시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해야 되고요.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줄 알고서 해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4번 누구한테 해야 돼요?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해야 됩니다. 효과 1번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유효가 됩니다. 따라 더 이상 뭐할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고요. 2번 해가지고 추인의 취소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론만 일단 기억하시고요. 한 사람이 추인하면 다른 사람은 더 이상 뭐할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번 이제 법정 추인 넘기지 마세요. 자, 근데 우리가 제가 추인을 많이 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전화해가지고 저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추인하겠습니다라고 명시적으로 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죠. 그죠? 다시 말하면 추인은 명시적으로도 할수 있지만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묵시적으로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뭐냐 하면 저는 제가 의사표시의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는데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지만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집 살래라고 물어봤더니 응 살게 이건 뭐예요? 명시적 의사표시. 사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면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 사겠다는 말도 안 하고 고개도 끄덕이지도 않고 빤히 쳐다보는 침묵은 사겠다는 뜻도 아니고 안 사겠다는 뜻도 아닌 뭐죠? 아예 의사표시가 아니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묵시적 의사표시가 되려면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뭐가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 행위가 총 몇 가지요? 여섯 가지가 있는 거죠. 자 보자고요. 145조 1호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해되시나요? 제가요 그 바르면 빠진다는 그 약을 사서 발랐더니 발라봤더니 그냥 배만 벗겨지고 살도 하나도 안 빠져요. 아이고 사기당했구나. 그 상태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별말 없이 뭐죠? 이행을 한다면 상대방은 뭐 한다고 보겠어요? 취소하지 않겠다고 보겠죠. 따라서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는 것은 뭐예요? 법정 주인, 묵시적 주인입니다. 이해되시죠? 2호 이행의 청구. 제가요 사기당했는데 전화해가지고 취소하는 게 아니라 아저씨 이거 원래 두 개 줘야 되는데 왜 하나만 안 주세요? 하나밖에 안 줍니까? 빨리 하나 더 주세요라고 이행을 청구한다면 상대방은 뭐 한다고 받아들이세요?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죠.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뭐예요? 법정 추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경계라는 말도 나중에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의의가 뭐냐면요. 계약에 쉽게 말씀드리면 종료를 변경해서 하는 이행을 그걸 우리가 경계라고 합니다. 계약의 종류를 변경해서 하는 이행이에요. 예를 들어보면요. 그 아파트 분양 전단지 가끔 오시나요? 집에. 요새는 잘 안 오던데. 옛날에 그 많이 올 때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중도금 전액 대출 전환. 그죠? 심지어 최근에는 뭐죠?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 전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경계라고 해요. 자, 왜냐하면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그러면 매매계약을 한 거죠. 매매계약을 했으면 뭘 줘야 돼요? 매매대금을 줘야죠. 근데 매매대금 대신 뭘 하고 있습니까? 대출을 받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매매계약을 대출받는다 소비대차계약으로 바꾸고 있죠. 이걸 우리가 뭐죠? 경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분양받고 저는 솔직히 뭐만 하면 돼요? 대출 신청만 해요. 그러면 그놈들 그걸 가지고 뭐죠? 은행에 제출해가지고 은행에서 건설해서 바로 뭐죠? 돈이 가죠. 다시 말하면 저는 뭐예요? 매매대금을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결국 뭐 하게 된 거죠? 중도금을 지급하게 된 거죠.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계약의 종류를 변경해서 하는 이행을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계도 넓게 보면 뭐예요? 이행인 거예요. 이행이니까 뭐예요? 추인인 거죠. 4호 담보의 제공. 왜 담보를 제공했습니까? 이행을 받으려고 제공했기 이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6호 강제 집행. 왜 하겠습니까? 이행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행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5를 뺀 나머지 4가지를 크게 우리는 뭐죠? 이행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행과 관련된 행위는 뭐라고요? 법정 추인이다. 다시 말하면 취소권자가 벗어났어요. 사기당한 줄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별말 없이 이행을 하건가 이행과 관련된 행위를 한다면 뭐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이행과 관련된 행위는 뭐라고요? 법정 추인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5호인데 자 이런 얘기죠. 제가요 만약에 그 약을 받아가지고 발라봤더니 안 돼서 벗어났어요. 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니까 그 약을 돌려줘야죠. 그죠? 근데 그걸 돌려준 게 아니라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 한 번씩 발라보세요 하고 이렇게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게 되면 결국은 제가 돌려주지 않겠다는 뜻이죠.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따라서 취소권자가 취득한 권리를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것도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법정추인, 묵시적추인이 된 거죠. 그래서 크게 기억하면 두 가지예요. 자, 취소권자가 그 상태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행과 관련된 행위를 하거나 또는 취득한 권리를 팔아먹는다면 그것만으로도 뭐죠? 묵시적추인, 법정추인이니까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조심할 것은 우리가 마음이 좋으면 손해를 봐요. 마음이 약하면. 예를 들어서 사기 당한 줄 알면서도 마음이 약해서 어떻게 해요? 돈을 줬어요? 게임 끝. 왜요? 이행한 것이니까 추인이니까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하는 거죠. 나중 가가지고 마음이 약해서 좋습니다. 그래봤자 판사가 어떻게 해요? 콧방귀도 안 낀다. 그죠? 항상 법은 뭐죠? 독한 사람에게 유의한 겁니다. 그죠? 독한 사람에게. 자기의 권리는 뭐죠? 주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독하지를 못합니다. 넘겨보시면. 의 나와 있고 요건 또 나와 있죠. 그죠? 1번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 2번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가, 나, 다, 라, 마, 바 나와 있고요. 그럼 우측에 보시면 마지막에 3번 이의 유보가 없을 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쪽에서 자꾸 지랄거려요. 돈 달라고 막 지랄거려요. 그죠? 근데 지랄거린다라고 돈을 주게 되면 뭐가 돼버려요? 충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도 지랄거리면 좋다. 내가 너한테 지랄거니까 주긴 주지만 이것이 추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의를 유보하게 되면 이행하더라도 뭐가 아닌 거예요? 추인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그죠? 또 만약에 사기당해서 뭔가를 취득했는데 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팔려고 해요. 별말 없이 팔면 뭐가 돼버려요? 추인이 되니까 추인이 안 되려면 뭘 유보하면 돼요? 이의를 유보하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팔지만 이것은 추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뭘 유보하면요? 이의를 유보한다면 요 여섯 가지 사유가 있더라도 뭐가 아닙니까? 추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법정 추인회로 똑같습니다.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뭐가 되죠?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죠. 그 다음 6번 해가지고 취소권의 소멸이 나와요.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무효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지만 취소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서 확정적으로 유효로 바뀐다라고 했죠. 그죠? 법정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6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 그죠? 따라 행사 기간의 제한이 두 가지죠. 법률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법률행위 시부터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만 취소할 수 있고요. 또 원인이 종료된 후, 그죠? 추인할 수 있는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기준한 몇 년이에요? 3년이고요. 또는입니다. 따라서 둘 중에 하나라도 경과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고요. 따라서 이러한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뭐가 되냐면 유효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추인이 가능한 날이 언제냐? 요거죠. 자, 원인이 종료된 날이죠. 다시 말하면 사기를 당했다면 언제 추인할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벗어나면 추인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사기 상태 벗어난 날로부터 몇 년 동안만요? 3년 동안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면 언제부터요? 능력자잖아요. 능력자가 된 날로부터 몇 년이요? 3년 동안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17살 먹은 사람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미성년자 제한 능력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10년 동안 할 수 있다? 아닌 거죠. 왜냐면 얘는
17살이면 몇 년 지나면요? 2년이 지나게 되면 몇 살이 돼요? 19살이 되고 그러면 이때부터 몇 년이에요? 3년이니까 실질적으로 몇 년 뜯기 못합니까? 5년 동안만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 원인이 종료된 날로부터 먼저 3년. 둘 중에 어느 기간이 지나더라도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넘겨보시면 1번 소멸 원인 나와 있고 단기 소멸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중간에 뭐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란 말이 나오는 건 우리가 나중에 정리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박스 밑에 그 박스를 기준으로 위로 네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제146조의 제척기간 내 행사해야 한다. 통솔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취소권을 행사할 때부터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즉 판례는 취소권 행사 시부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한다. 이렇게 통설과 판례가 불일치되어 있으면 우리는 뭘 기억하셔야 돼요? 판례를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부당이득 반환은 요 기간 내에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17살 때 매매 계약을 했다면 얘는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만요? 5년 동안만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은 이 기간 내에 반환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중간에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한 때부터 또다시 10년의 소멸시효 걸린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도 제척 기간 내에 해야 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좀 이렇게 좀 끝내기 좀 죄송한데 오늘 여기서 강의 끝낼 거고요. 다음 주 제 개인 사정 때문에 강의를 못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다음 주에 강의를 하는데 다다음 주에 이제 기본 강의 마칠 건데요. 다다음 주에 어디를 볼 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법을 시작할 때 알아야 될 사항이 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는 어디를 볼 거냐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고 시작하면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어디냐 아주 뒤인데 아 여기 채권법 강론 해가지고 계약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법을 좀 보시고 우리가 시작하면 그 민법을 접근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교재 589페이지부터 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강의할 다음 강의 때 589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할 거냐면 좀 많이 할 건데요. 해제까지 봐야 되니까 630페이지까지 볼 거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좀 읽어보고 오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